안녕? 오늘은 3년 꼬기에서 넘어진 김생원 읽어줄게요. 전래동화예요. 허피려 글, 김경아 그림, 한국 삐아제. 경상도를 배경으로 했네요. 옛날 어느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고개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지날 때마다 항상 조심스레 다녔죠. 어느 날 이 마을에 김생원이 이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럴 어째,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김생원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왔죠. 여보,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구려. 이럴 어쩜 좋아요. 흐흐흐. 김생원 집안 식구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슬퍼했어요. 얼마 후 김생원은 병들어 아예 자리를 깔고 눕게 되었죠. 이웃 마을까지 가서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지만 김생원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죠. 저러다 3년도 못 살고 돌아가시겠구나.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생원의 병을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우연히 동네를 지나던 나그네가 이 말을 듣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하, 정말 우습다. 이렇게 웃은 일은 난생 처음이야. 남의 불행한 일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다니 당신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구려. 그러나 나그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웃다가 한참 만에야 겨우 웃음을 멈추었어요. 여보시오 김생원님, 제가 김생원님 병을 낫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김생원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그네 말에 귀를 기울였죠. 아주 쉬운 일이에요. 3년 고개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시면 돼요. 이게 이 나쁜 사람 지금 날 놀리는 거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이면 6년, 세 번이면 9년, 네 번이면 12년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번개같이 3년 고개로 뛰어가 떼굴떼굴 굴렀죠. 신령님,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100살까지 살 게다.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그네가 신령님 흉내를 냈던 거죠. 그 후로 김생원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아,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있죠.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3년밖에 못 살아 하면 정말 3년 살고 마는 건데요. 신령님으로 속인 나그네가 100년 산다고 했으니까 그 말 듣고 정말 100년 살았네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김생원 전래동화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